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녹황색 채소보다 강력한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녹황색 채소 하면은 뭐 시금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암에 좋다, 뭐 좋은 항암식품이다, 뭐 항산화 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암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녹황색 채소. 이 녹황색 채소에는요, 보통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프로비타민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 A를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이제 뼈가 약해지는 등 뭐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식품은요, 이런 부작용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식품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나요? 저도 연어 초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저도 이게 이 정도로 좋았나? 뭐 보통 이제 식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기, 생선, 뭐 가끔씩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충실해서 야, 고기하고 생선은 나쁜 거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것들 쭉 보시면은 생각보다 뭐 고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생선 쪽에는, 뭔가 해산물 쪽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뭐 미역도 그렇고요,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뭐 생선도 그렇고,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뭐 생선도 그렇고, 아무튼 뭐 해산물 쪽에는 또 뭐 조개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이런 항암을 해주는 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이 있더라.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움을 준 것은 연어다. 연어. 이 연어에는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크산틴은요, 베타카로틴과 유사한 카로티노이드인데요,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나카 교수팀이 이제 여러 암에 대한 억제 효과를 연구합니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방광암의 발생률은 57%가 감소했고요, 대장암은 50%가 감소했습니다. 또 설암의 경우 대조군은,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54%가 암이 발생했는데, 이 아스타크산틴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암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이 연어에 들어있는 아스타크산틴이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게 그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암 발생률을 보여줍니다. 방광암, 대장암, 설암이 있는데,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거죠. 똑같이 발암물질을 아마 쥐일 거예요. 그 쥐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암물질을 그 쥐에게 투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발암물질이 암을 발생시키고요, 암이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근데 방광암에 이제 그 암을 이제 심어놨더니, 방광암을 투여했더니 42%가 이제 암이 발생합니다. 42%가 그 발암물질에 의해서 방광암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스타크산틴을 투여했더니 방광암이 발생한 비율이 18%,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암물질만 투여한 그룹은 43%가 암이 발생했는데,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발암물질과 아스타크산틴을 같이 투여했더니 21%밖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가 뚝 떨어진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설암인데, 설암에도 이제 발암물질 투여했더니 54%가 이 설암이 됐는데, 아스타크산틴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제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타크산틴의 암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이 연어는요, 잘 고르셔야 되는데, 색깔이 붉을수록 좋습니다.
짙은 붉은색일수록 이 아스타크 산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어나 새우, 게 같은 거 보면은 붉은색을 띠는 것들이 있죠. 그 붉은색 색소가 아스타크 산틴입니다. 붉은빛이 강하고 진하다 이러면은 아스타크 산틴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연어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연어 뭐 초밥 이런 걸 먹으니까 그 약간 뭐 붉은빛 그살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어 종류는 많더라.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정말 연어의 색깔이 다양하죠. 그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암울 발생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바로 붉은색 연어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수팀이 연구를 한걸 보면요. 홍연어, 붉은색 연어죠. 홍연어에는 아스타크 산틴 함유량이 100g당 3.15mg 들어있었고요. 송어의 붉은 살에는 100g당 1.05mg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타크 산틴이. 은연어에는 100g당 1.05의 아스타크 산틴이 들어있었고, 첨연어라는 연어에는 아스타크 산틴이 100g당 0.45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같은 연어인데, 홍연어하고 첨연어하고 벌써 거의 8배, 7배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를 먹더라도 붉은색, 짙은 붉은색의 연어를 먹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붉은빛이 도는 연어에 아스타크 산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연어나 송어 알저대도 이제 아스타크 산틴이 들어있는데 이 젓갈이 이제 위험한 것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염분이 너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새우나 게도 이제 이 껍질이 붉은색인 새우나 게도 이제 아스타크 산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게 좋다. 새우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아스타크 산틴은 다행히도 열에 강하고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막 해도 이 아스타크 산틴이 뭐 소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연어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연어가 양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생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가 이제 많은 연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미 연안의 범고래 99%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영어 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 때문에 그렇더라. 뭐 영국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어 양식장에 항생제 사용을 이제 뭐 자제하도록 약간 이제 심각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칠레에서도 이 연어를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양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폐사를 줄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연어를 드실 때는 가급적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는 무항생제 연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음식 공부를 하고 음식을 자꾸 알아보고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물론 비싸죠. 비싸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우리 목적에 적합한 곳에 돈을 쓸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싸도. 근데 뭐돈좀 아끼겠다고 같은 연어인데 이제 항생제 막 들어간 연어 드시면은 이게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만 이 점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하셔서 우리의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연어의 붉은빛이 아스타크 산틴이다. 이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베타카로틴보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제가 이제 실험 결과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연어 뭐 먹고 싶은데 아이 뭐 고기 먹지 말랬어. 뭐 생선 별로 안 좋다고 했어. 너무 억지로 참으시기보다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씩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문창식 원장님에 따르면은 이제 수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수은에 이제 우리 해산물에 수은 문제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이제 좀 적절하게 가급적 적은 양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